나마스테. 아버님들 건강하게 아주 또 즐겁게 잘 지내셨죠? 자, 우리 반가운 꽃 소식처럼 기분 좋게 또 요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준비 자세요. 요가 매트에서 만나실 거고요. 자, 편하게 다리 교차해서 앉으시는데 무릎 불편하신 아버님은 뻗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말씀드렸듯이 항상 말씀드리듯이 허리 불편하신 분은 매트를 접거나 이불이나 방석, 엉덩이 밑에 깔아주시면 허리가 훨씬 편안해지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용해보세요. 자, 엉덩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해주실 거고요. 우리 준비 운동부터 하실 건데 오늘은 우리 좌우 밸런스,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요가 동작으로 함께 진행해볼게요. 자, 우리 손목 들어 올리셔서 손목 먼저 가볍게 털어주실 거고 양손 무릎에 올려두시고요. 척추등을 세우겠습니다. 자, 고개를 먼저 툭 떨구셔서 우리 목 근육 먼저 풀어줄게요. 턱끝을 쇄골뼈 가까이 당기셔서 뒷목선을 길게 쭉 늘려줍니다. 마시는 호흡에 턱끝을 위로 끌어올릴게요. 입술은 닫으시고요. 고개를 뒤로 확 젖히지 마시고 그냥 턱끝을 위로 끌어올리셔서 앞목을 길게 펴주시면 되세요. 자, 내쉬는 호흡에 고개 떨굽니다. 괜찮다면 마지막에 턱끝을 쇄골뼈 쪽으로 한 번 더 당겨 오셔서 뒷목선을 길게 쭉 늘리듯 스트레칭 해줄게요. 다시 마시면서 위로 앞목에 주름이 펴질 수 있도록 자, 네, 쇄골부터 쭉 위로 끌어올린다는 느낌으로 위로 천장을 바라보셨다가 다시 내쉬는 호흡에 고개 아래로 턱끝은 쇄골뼈 가까이 당겨와 봅니다. 자, 고개 정면 돌아오셔서 우리 양손을 엉덩이 옆에 두시고요. 고개 오른쪽으로 떨구셔서 왼쪽 목선도 길게 늘려줍니다. 자, 괜찮다면 오른손 떼셔서 왼쪽 귀 위에 툭 올리셔서 조금 더 목선 길게 늘려줍니다. 마시면서 입 풀고 내쉬는 호흡에 고개는 오른쪽으로 왼쪽 어깨는 아래로 떨구셔서 우리 왼쪽 목선 어깨선을 길게 쭉 뻗어줍니다. 천천히 정면 돌아오시면 자 이제 왼쪽으로 고개를 툭 왼쪽 귀와 어깨 가깝게 오른 어깨를 의식적으로 아래로 낮추셔서 우리 오른쪽 목선을 길게 늘려줍니다. 자 필요하다면 왼손 들어서 귀 위에 툭 올려둡니다.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억지로 누르지는 마세요. 팔의 무게만큼 툭 떨구셔서 우리 반대쪽 목선과 어깨선도 길게 쭉 늘려줍니다. 한 번씩 더 갈게요. 자, 정면 돌아오셔서 고개 오른쪽으로 오른손 떼셔서 왼쪽 귀 위에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기울이셔서 왼쪽 목선을 길게 쭉 스트레칭 해주시고 자, 정면 돌아오시면서 고개 반대쪽 왼쪽으로 떨구실 거고 왼손 들어서 오른쪽 귀 위에 툭 올려둡니다.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기울이셔서 오른쪽 목선도 길게 쭉 늘려주시고 자, 천천히 양손은 엉덩이 옆에 받아 고개 다시 아래로 떨구시고요. 우리 목 돌리기도 이어갈게요. 자, 오른쪽 왼쪽 크게 세 바퀴씩 돌려줍니다. 정수리로 천장에 원을 그리듯 뒤쪽으로도 충분히 보내셔서 우리 조금 전에 늘렸던 뒤쪽, 앞쪽, 또 옆쪽 목 근육, 어깨 근육을 마사지한다는 느낌으로 크게 왼쪽으로도 이렇게 세 바퀴 천천히 돌려줍니다. 어깨끝은 최대한 위로 따라오지 않도록 아래로 낮추신 채로 크게 왼쪽으로도 세 바퀴 돌려주시면 자 정면 돌아오셔서 고개 아래로 툭 떨궜다가 정면 앞쪽으로 돌아옵니다. 자 손목 들어서 우리 손목도 다시 한번 가볍게 털어주실 거고요. 자 양팔을 옆으로도 길게 쭉 펴내셔서 우리 좌우 양옆에 옆구리도 늘려줍니다. 자 오른손 짚고 왼팔을 귀 옆에 가볍게 기울여 내려가시면서 자 옆구리를 길게 늘려줄게요. 마시는 호흡에 올라오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 옆구리를 길게 자 오른 무릎과 엉덩이는 뜨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다시 마시면서 제자리 내쉬는 호흡에 왼쪽 옆구리 길게 쭉 늘리고 다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네, 오른쪽 옆구리도 길게 늘려주세요. 자, 한 번씩 더 마시고 내쉬고 후 왼무릎과 엉덩이 바닥에 꾹 눌러주시고 다시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좌우 양옆 한 번씩 똑같이 진행해 주셨고요. 천천히 내려오셔서 자, 우리 무릎을 잡고 다리를 앞으로 뻗어주실 거예요. 자, 다리 툭툭툭 털어주시고요. 좌우로 왔다 갔다 해줍니다.
우리 똑바로 이렇게 차렷 자세로, 요가에서 앉는 차렷 자세로 앉아주시면, 어떤 분은, 어떤 아버님들은 우리 다리 길이가 조금 틀린 분들도 계세요. 골반이 틀어지시거나, 또 고관절이 불편하셔서, 한쪽 다리만 또, 예, 계속 힘을 가하다 보면, 이렇게 뒤꿈치 길이가 조금씩 틀려지는 경우가 있으시거든요. 자, 우리 골반의 균형을 맞추고, 고관절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앉으셨을 때 항상 뒤꿈치의 길이를 똑같이 맞춰주겠습니다. 우리 뒤꿈치 서로 똑같이 맞춰서 가능하다면 예, 이렇게 좀 붙여주시는 것도 좋으세요. 자, 다리를 이렇게 붙이는 게 사실은 조금 어려우세요. 안쪽 근육이 많이 예, 느슨해졌기 때문에 그러시거든요. 자, 힘드신 분은 살짝 띄워두실 거고요. 괜찮으신 분은 우리 발목과 종아리, 무릎과 허벅지를 붙인다는 느낌으로 안쪽 근육을 좀 조여서 써주겠습니다. 자, 발끝은 당겨주실 거예요. 항상 무릎 쪽으로 당겨주시는데, 이 자세가 허리가 아프시면 힘드실 수 있으세요. 자, 우리 힘드신 아버님은 무릎을 이렇게 세워주시면 되세요. 무릎을 세우시면 척추 등을 펴시는 게 훨씬 수월하시거든요. 우리 척추 등이 반듯하게 잘 서주셔야 다리도 뻗어내실 수 있으시니까, 자, 힘드신 분은 무릎을 굽혀서 상체를 먼저, 등허리를 먼저 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리를 쭉 뻗은 상태에서 우리 뒤꿈치 길이 확인하셔서 똑같이 당겨오실 거고요. 마찬가지로 양쪽 엉덩이도 똑같이 바닥에 내려주셔야 되세요. 몸이 본인도 모르게 한쪽으로 기우실 수 있으시거든요. 자, 우리 양쪽 엉덩이 좌골뼈를 똑같이 50대 50 나누셔서 바닥에 내려두시고, 자, 어깨도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정면에서 나란할 수 있도록 양쪽 끝을 최대한 아래로 떨어뜨리셔서 바르게 앉아봅니다. 자, 마시는 호흡에 우리 한번더 앉은 키 위로 쭉 끌어올려 볼게요. 이렇게 차렷 자세로 앉으셨을 때내 몸이 반듯한 니은자가 되시면 좋으시고, 힘드신 분은 무릎을 조금 굽혀준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어깨 긴장 한번더 풀어줍니다. 우리 상체를 앞으로 기울여가는 정글 자세 가져가실 건데, 오늘은 다리를 조금 열고 갈게요. 자, 골반 넓이로 편하게 좀 열어내세요. 자, 이때도 뒤꿈치 길이는 똑같이 맞춰주신 채로 골반 넓이로 띄워주실 거고요. 발끝은 당기셔서, 자, 괜찮다면 손을 가져가셔서 엄지와 검지, 세 손가락으로 이렇게 엄지발가락을 당겨주시면 좋으시고요. 힘드신 분은 그냥 바닥에 내려놓고 가겠습니다. 자, 잡히시는 아버님들은 이렇게 엄지발가락을 고리 걸어 잡으셔서 우리 한번더 들썩들썩 가셔서 엉덩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똑같이 체중 실어주실 거고요. 자, 마시는 호흡에 우리 등허리 한번 쭉 펴입니다. 자, 사선 방향으로 마찬가지로 길게 쭉 뻗고 어깨는 끌어맞추셔서 우리 오른발가락을 보면서 상체를 오른쪽으로 조금씩 내려가 보실 거예요. 자, 오른 다리가 더 많이 당기시겠죠? 무릎 뒷선도 가능하면 바닥에 낮춰주셔서 오른발가락을 바라보셔서 오른쪽으로 조금만 들어서 기울여 내려갑니다. 자, 마시는 호흡에 우리 정면에서 상체 길게 펴서 돌아보시고, 내쉬는 호흡에 이제 왼발가락을 바라보셔서 왼쪽으로 살포시 기울이셔서 왼발가락을 바라볼게요. 자, 다리의 느낌도 보셔서 우리 반대쪽으로 기울여 내려가실 때마다 어떤 다리가 불편한지 조금 더 당기고 불편한 쪽이 있으실 거예요. 그곳에 조금 더 의식을 집중하셔서 우리 자, 불편한 쪽에서 조금 더 머물면서 호흡을 이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좌우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다시 마시면서 등을 쭉 펴주시고, 내쉬는 호흡에 왼쪽으로도 기울이셔서 양쪽 다리 뒤쪽에 느낌을 바라봅니다. 이때 반대쪽 엉덩이 뜨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다시 마시면서 등을 펴주시고, 내쉬고 또 오른쪽으로 기울이셨을 때 양쪽 다리의 느낌을 보셔서 우리 불편한 쪽에서 머물러 주시면서 호흡을 계속 이어가셔도 되세요. 마시고, 내쉬고, 자, 우리 뒤꿈치 길이 서로 틀려지지 않도록 다리가 예, 끌려오지 않도록 또 주의해 주시고, 다시 마시면서 등을 펴시고, 자, 내쉬는 호흡에 우리 불편했던 쪽, 내려갔을 때 다리가 뻐근하고 더 뭉쳐서 불편하다고 하는 쪽에서 머물면서, 자, 그쪽 발가락을 바라보셔서, 우리 불편한 쪽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금 더 예, 당기고 아프실 거예요. 자, 우리 불편한 쪽으로 호흡을 보내줍니다. 마시고, 내쉬고, 상체 힘은 툭 풀어주실 거고, 발끝은 가능하면 조금 더 당겨 오셔서, 두번더 마시고, 내쉬고, 자, 다 반대쪽이 불편하시면 반대쪽에서 진행하시면 되세요. 다시 마시고,
내셔줍니다. 자, 마시는 호흡에 정면으로 돌아오실 거고요. 자, 우리 발끝은 최대한 무릎 쪽으로 당기시고 등을 말아서 턱끝을 당기시고요. 배꼽을 한번 바라보셔서 우리 반대 동작으로 긴장을 조금 풀어냅니다. 자, 어깨는 힘을 풀어주시고요. 등을 말아서 더 뒤로 시선은 배꼽, 아랫배를 더 등 쪽으로 밀어내셔서 후. 자, 천천히 상체 세우시고요. 손 제자리로 엉덩이 옆으로. 다리 한 번씩 툭툭툭 털어주실 거고요. 좌우로도 왔다 갔다 해주세요. 자, 그대로 우리 뒤꿈치를 당겨 오셔서 손을 바닥에 짚어주실 거고요. 자, 두 다리를 모아 오겠습니다. 자, 두 다리를 모으셔서 발끝이나 발등 바닥에 두실 거고요. 손은 어깨 아래 바닥에 짚어둡니다. 자, 우리 엉덩이를 좌우로 왔다 갔다 하셔서 깊숙이 한번 앉아볼게요. 자, 오른쪽으로 엉덩이를 내려놓을게요. 완전히 예, 오른쪽으로 갑니다. 양손은 짚고 계실 거예요. 자, 짚으신 채로 오른쪽에 엉덩이를 툭 떨구실 거고요. 반대쪽 다리가 조금 들리실 수는 있으세요. 자, 가능하면 모으시고 붙이신 상태에서 오른 엉덩이 내려주시고 우리 어깨와 상체 힘을 툭 풀어서 고개는 팔꿈치 사이로 떨궈볼게요. 자, 오른쪽으로 툭 떨궜기 때문에 우리 왼쪽 옆구리는 좁혀주실 거고 오른쪽 옆구리는 길게 늘어나는 느낌이 드세요. 양쪽 어깨 긴장 풀어서 상체를 툭 떨궈서 내려가 보세요. 자, 천천히 정면 돌아오시면 이제 반대쪽으로도 내려가 볼게요. 자, 반대쪽 우리 왼쪽으로 내려가 보실 거예요. 오른쪽으로 내려가셨으니까 등으로 모으신 채로 이제 왼쪽에 엉덩이를 완전히 내려주세요. 자, 두 손은 똑같이 짚으신 채로 바닥을 꾹 누르시면서 상체 다시 힘을 풀어서 우리 고개를 팔꿈치 손 사이로 툭 떨구셔서 잠시 호흡을 이어가세요.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자, 왼쪽으로 엉덩이 툭 떨구셔서 내려가셔서 기울여주시고, 자, 한 번씩 더 갑니다. 마시는 호흡에 우리 정확하게 제자리로 오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으로 내려가셔서 팔꿈치 사이로 고개 툭 떨구셔서 바닥 쪽 바라보시고 어깨 힘 풀어서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내려가셨다가 다시 마시면서 제자리 돌아오시고요. 우리 왼쪽으로 한 번 더 내려갑니다. 자, 고개도 툭 떨궈주세요. 자, 우리 이렇게 좌우 같이 한 번씩 계속 반복하시고 계시거든요. 자, 이렇게 평상시에 동작을 반복하시면 대부분 아마 좌우 양옆을 번갈아가면서 동작을 하시는데 유난히 안 되거나 불편한 쪽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그 동작을 그쪽 안 되는 쪽을 항상 좀 반복해 주시면 균형을 찾는 데 도움이 되시겠죠. 자, 이 동작도 마찬가지로 내가 엉덩이를 오른쪽에 내려놨을 때 더 불편하다 또는 왼쪽에 내려놨을 때 뭔가 자세가 어색하고 불편하다 하시면 그쪽 불편한 쪽에 내려주시고요. 고개를 툭 떨구고 불편한 쪽에서 같은 동작을 반복하시면서 호흡을 이어가 주시면 우리 예, 이럴 때는 골반의 균형을 찾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잘하셨습니다. 천천히 제자리를 돌아오실 거고요. 자, 우리 불편했던 손목 한 번씩 툴툴툴 털어주시고 자, 우리 테이블 자세죠. 기어가는 자세 정확히 예, 위치를 정확히 손목 어깨 아래 무릎 골반 아래 위치 정확히 잘 예, 내려놔 주실 거고요. 고개 들어 정면 복부는 살짝 끌어 당겨 주실 거고요. 자, 우리 균형을 잡는 동작 해볼게요. 평상시에 우리 많이 했던 동작이니까 아마 무리 없이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시선 정면을 보실 거고요. 오른 다리를 골반 높이로 들어 올리셔서 우리 뒤꿈치 밀어내셔도 되시고요. 자, 발끝을 포인 하셔서 쭉 뻗으셔도 되세요. 자, 우리 골반에서 다리가 서로 멀어지게 길어지게만 뻗으시면 되시고 너무 많이 안 들어 올리셔도 되세요. 자, 골반 높이, 엉덩이 높이로 자, 우리 왼 다리를 앞으로 쭉 뻗었다면 이제 오른손을 한번 들어서 앞으로 이렇게 뻗어내 보실 거예요. 이때 손을 뻗기 힘드시면 손은 내려놓고 다리만 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생각보다는 중심 잡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으세요. 힘들어 하시는 아버님들은 손은 내려놓고 다리만
자, 시선도 중요하세요. 한 곳에 움직이지 않는 점을 꼭 찍어서 그곳에 집중하시고 응시하셔서 자, 손끝, 발끝이 서로 멀어지게 힘을 배서 끝까지 밀어내세요. 숨 마시고 내쉬고 자, 손끝과 발끝이 서로 멀어지게 쭉 뻗어주셨다가 자, 손 먼저 제자리 돌아오시고 다리도 제자리 돌아오셔서 반대쪽 바로 가실 건데 또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어느 쪽이 더 불편하고 어려운지 예, 우리 체크해 보세요. 자, 이제 오른 다리를 쭉 뻗어서 뒤꿈치 밀어내셔도 되시고요. 발끝 포인 하셔서 쭉 뻗으셔도 됩니다. 자, 이대로 계시면서 우리 오른 다리를 골반에서 더 멀리 밀어내 주셔도 되시고요. 괜찮다면 왼손을 떼셔서 우리 앞으로, 귀 옆으로 길게 쭉 뻗는다는 느낌으로. 이때 무심코 팔을 들어 올리시는 게 아니라 손끝과 발끝이 서로 멀어질 수 있게끔 쭉 손끝, 발끝까지 에너지를 보내줍니다. 숨 마시고, 자, 내쉬는 호흡에 쭉 뻗어 내쉬고요. 우리 좌우 항상 비교하셔서 불편하고 안 되고 어려운 쪽을 평상시에 조금 더그 동작을 반복해 주시면 우리 골반 또 몸의 균형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천천히 왼손 돌아오시고 무릎도 돌아오셔서 자, 손목 한 번씩 탈탈탈 덜어주실 거고 자, 우리 조금 어려운 동작 가보실 건데 우리 아버님들, 근력이 괜찮은 아버님들은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우리 플랭크 자세 기억하시죠? 다리를 뒤로 보내셔서 이렇게 우리 사다리 자세, 또 플랭크 자세라고 하는 자세로 돌아오시는데 자, 복부와 전신에 힘을 키울 수 있는 동작입니다. 자, 이대로 계셔주셔도 되시고요. 자, 몸통을 왼쪽으로 이렇게 돌려보실 거예요. 자, 두 다리를 먼저 왼쪽으로 쓰러뜨려 보세요. 자, 그 상태에서 우리 오른손을 바닥에서 떼셔서 천정 방향으로 쭉 들어 올려서 우리 사이드 플랭크를 가보시는데, 자, 어깨, 좌우의 어깨의 균형도 중요하시고요. 자, 우리 옆구리의 힘도 조금 필요합니다. 자, 오른손을 뻗어서 시선도 오른손 끝을 바라보셔서 조금만 유지해 보세요. 이때 엉덩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끌어 올려주시고. 셋, 둘, 하나, 자, 오른손 내려와 주시면, 우리 반대쪽도 가보실 거예요. 자, 플랭크 자세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쓰러뜨리겠죠. 두 발날을 오른쪽으로 쓰러뜨리시면서, 자, 오른손 단단히 밀어내실 거고요. 이제 왼손 들어 올려서 시선 손끝을 바라보세요. 이때도 엉덩이 떨어지지 않도록 끌어 올리고, 자, 우리 어깨의 힘 느끼셔서, 아까 왼쪽 했을 때와 또 느낌이 어떤지도 비교합니다. 셋. 둘, 하나, 잘하셨어요. 천천히 손 내려와 주실 거고요. 자, 우리 무릎을 바닥에 대시고요. 한 다리 한 다리 뻗으셔서, 자, 손등을 포개셔서 바닥에 엎드려 볼게요. 손등 포개시고요. 이마를 바닥에 두겠습니다. 자, 어깨 긴장 한번더 내려주시고요. 한 다리 한 다리 우리 쭉쭉 뻗어서 발등을 골반 넓이로 바닥에 내려주시고요. 자, 어깨 힘 풀어주세요. 자, 두 발을 우리 똑같이 길게 뻗으신 상태에서 오른 다리만 바닥에서 떼서 들어 올려볼게요. 자, 가능하다면 우리 허벅지까지 바닥에서 들어 올려서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골반과 발끝이 서로 멀어지게 쭉 뻗어서 들어 올리시는데 어깨나 상체 힘은 들어가시면 안 되세요. 힘을 쭉 풀어주시고 우리 오른 다리만 들어서 쭉 뻗어내세요. 자, 천천히 오른 발등 내려오시면 자, 우리 느낌으로 오른 다리가 왼 다리보다 훨씬 더 길어진 느낌이 드실 거예요. 자, 이제 반대쪽도 늘려줍니다. 이제 왼 다리를 똑같이 바닥에서 떼서 들어 올려보세요. 이때도 오른 다리와 왼 다리 둘 중에 어느 다리가 더 들어 올리기 힘든지 인지하셔서 자, 평상시에 엎드려 계실 때 우리 불편한 쪽 다리를 조금씩 자꾸 더 들어주시면 좋겠죠. 자, 골반. 높이까지 쭉 들었다가 발등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자, 이제 양다리가 비슷해진 느낌이 드세요? 아니, 한 다리가 아직도 더 짧게 느껴지신다면 그 다리를 더 들어 올려주시면 되세요. 자, 우리 한 번씩 더 오른 다리 허벅지까지 바닥에서 떼서 자, 발등 멀리 밀어내세요. 셋, 둘, 하나, 천천히 발등 바닥에. 자, 반대쪽 갑니다. 왼 다리 바닥에서 허벅지까지 들어 올리실 거고요.
자, 골반에서 발끝 벌어지게 쭉 뻗어보세요. 저는 왼다리 들어 올리는 게 조금 더, 예, 힘이 들거든요. 오른다리를 평상시에 좀 많이 써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는 다리, 요, 안 되는 왼다리나 왼쪽 허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계셔도 되시고요. 평상시에 왼다리 들어 올리는 연습을 조금 더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천천히 내려오셔서. 잘하셨어요. 자, 우리 다리 길이 가능하면 뒤꿈치 길이 맞추셔서 그대로 바닥에 내려주실 거고요. 이제 이마를 바닥에 내려주시고, 양손을 우리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뻗어 보실게요. 자, 그 상태에서 우리 엄지척 모양을 만들게요. 주먹을 쥐셔서, 자, 엄지손가락을 세우셔서 엄지손가락을 우리 천정 방향으로 들어 올려봅니다. 자, 이마 바닥에 두실 거고요. 자, 어깨는 힘을 풀어주셔서, 우리 다리를 들어 올렸으니까, 이제 팔을, 손을 좀 들어 올려볼게요. 자, 아랫배도 살짝 끌어당기는 상태로, 자, 오른 엄지를 바닥에서 떼서 쭉 들어 올려볼게요. 자, 가능한 만큼, 어깨가 혹시 불편하신 아버님들은 힘드실 수 있으세요? 그냥 바닥에서 살짝만 떼셔도 괜찮으니까. 자, 가능하신 분은 조금 더 엄지척을 위로 천정 방향으로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내려오세요. 툭 떨구지 마시고, 후. 오른 어깨 풀어주시고, 이제 반대쪽, 왼쪽도 들어 올려보세요. 우리 어깨도 불균형하신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그러면 아마 불편한 쪽을 들어 올리는 거 엄청 힘들어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기억하셨다가, 우리 오른쪽, 왼쪽 비교하셔서, 안 되는 쪽을 평상시에 이렇게 자꾸 들어 올려주시면, 어깨 균형, 밸런스를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왼쪽도 들어 올려주시고. 자, 불편한 쪽을 평상시에 이렇게 들고 계시면서 유지하셔도 되시고요. 또는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한번 더 왼쪽도 들어서, 자, 엄지손가락 최대한 천정 방향으로 쭉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내려오셔서, 잘하셨어요. 자, 우리 오른팔을 만세 하셔서 등대고 이제 천천히 돌아 눕겠습니다. 자, 등대고 돌아 누우시면 고개 한 번씩 좌우로 왔다 갔다 해주실 거고요. 자, 우리 엉덩이 허리 뒷선 바닥에 편하게 내려두겠습니다. 자, 우리 두 발은 골반 넓이, 또 발끝이 열리거나 안으로 모이지 않도록 가능하면 11자 만들어주세요. 자, 두 다리도 골반 넓이로 띄우셨을 거고요. 자, 어깨끝은 바닥에. 이 상태에서 오른발 먼저 들어서 우리 오른발목을 왼무릎 위에 이렇게 툭 걸쳐주실 거예요. 자, 무릎이 몸쪽이 아니라 오른쪽 바깥쪽으로 열릴 수 있도록 숫자 4 모양을 상상하셔서 무릎을 조금 열어내 주세요. 자, 우리 왼발에 힘을 쓰실 거고요. 자, 다리를, 예, 바닥에서 누르시면서 골반 엉덩이를 들어 올려볼게요. 자, 양손은 손바닥과 팔꿈치 바닥 짚어내시고요. 무릎, 오른무릎 바깥쪽으로 열어내신 상태에서, 자, 엉덩이, 허리, 등을 들어 올려봅니다. 자, 왼발 바닥 바닥 꾹 눌러주실 거고, 양손 바닥도 바닥. 이때 우리 오른다리 올리셨기 때문에 오른 골반이 자꾸 떨어지려고 하실 거예요. 자, 양쪽 골반을 똑같이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오른 엉덩이를 더 들어 올려주세요. 자, 시선은 턱끝을 당기셔서 다리 쪽을 보셔도 되시고, 천장을 보셔도 됩니다. 고개 움직이지 마시고, 자, 내려오실 때는 천천히 등부터 허리, 엉덩이 순으로 내려오셔서. 발 바꿀게요. 자, 이제 오른다리 내려두실 거고, 마찬가지로 왼다리 들어서 발목을 무릎에 툭 걸치시고요. 무릎은 왼무릎 바깥쪽으로 조금 열어내 주세요. 자, 이제 오른발 바닥 바닥 눌러주실 거고, 양손 팔꿈치 바닥. 자, 마찬가지로 우리 엉덩이, 허리 등 들어 올려봅니다. 이때도 왼다리가, 예, 걸쳐지셨기 때문에 왼쪽 골반이 자꾸 떨어지려고 하시겠죠? 자, 우리 골반 다리 안 올렸을 때처럼 수평하게 똑같이 들어 올리도록 노력합니다. 자, 이때도 양쪽을 비교하셔서 한쪽 들어 올리기 너무 힘들다 하시는 쪽 동작을 반복해 주시면 되세요. 자, 다리, 무릎 걸친 다리 골반 떨어지지 않도록 툭더 위로 올려주시고. 내려오실 때는 등부터 천천히 내려오셔서 엉덩이 바닥.
자, 왼다리도 내려두시고요. 우리 좌우 비교하셨다면 불편한 쪽으로 한 번 더 갈게요. 저는 마지막에 했던 왼다리를 올리고 갔을 때가 조금 더 힘들었거든요. 자, 또 오른다리를 올리셨을 때 더 힘드셨다면 그 동작을 조금 반복하세요. 자, 본인이 불편했던 쪽에 다리를 반대쪽 무릎 위에 툭 올려주실 거고요. 자, 발바닥 지탱하셔서 밀어내셔서 엉덩이, 허리, 등을 들어와서 자, 우리 들어올린 무릎은 긴장을 푹 푸시고요. 그쪽 골반 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위로 끌어올리셔서 우리 골반 예 수평하게, 나란하게 두겠습니다. 자, 손바닥 팔꿈치도 바닥 밀어서 조금 더 유지해보세요. 셋, 둘, 하나, 자, 내려올게요. 천천히 등부터 허리, 엉덩이 순으로 내려오시고 발도 바닥에 내려둡니다. 자, 우리 두 무릎 좌우로 편하게 왔다 갔다 하셔서 고관절과 골반에 긴장을 풀어주실 거고요. 자, 두 무릎도 끌어 안아 볼게요. 자, 무릎 앞에 깍지를 껴내셔도 되시고요. 허벅지 뒤쪽을 잡아주셔도 됩니다. 자, 이때 어깨에 힘 푸세요. 어깨에 억지로 힘들어가서 다리 잡아당기지 마시고 그냥 예, 무릎을 양손으로 잡아주셔도 괜찮으니까 어깨는 바닥에 떨구신 채로 할 수 있는 만큼 두 무릎을 모아서 자, 우리 호흡에 조금 더 집중하셔서 숨 마시고 내쉽니다. 자, 아랫배를 쏙 끌어당기셔서 배꼽을 등 쪽으로 그리고 허벅지를 지그시 몸 쪽으로 당겨오셔서 우리 바닥에서 긴장됐던 허리와 등 뒤쪽을 충분히 이완시키며 길게 늘려주세요. 다시 마시고 아랫배가 부풀면서 허벅지가 멀어지겠죠. 어깨도 긴장 내려두시고 내쉬는 호흡에 복부는 조이고 자, 엉덩이 꼬리뼈도 너무 뜨지 않도록 바닥으로 눌러주신 채로 지그시 허벅지를 복부 쪽으로 끌어안듯이 당겨와 주세요. 다시 한번 마시고 아랫배가 부풀면서 허벅지 멀어지고 호 내쉬면서 복부는 납작하게 허벅지는 더 복부 쪽으로 끌어안아 옵니다. 네, 잘하셨어요. 천천히 두 다리 낮춰주실 거고요. 한발 만세하시고 몸을 한쪽으로 돌려주셔서 반대손 바닥 짚어주실 거고요. 천천히 어지럽지 않게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우리 엉덩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해주시고요. 오늘 우리 좌우 균형 밸런스를 조금 예, 챙겨서 맞춰보는 요가 동작 같이 해봤는데 자, 요가 하실 때 항상 예, 양옆 좌우 반복하실 때마다 불편했던 쪽을 기억하셔서 그 동작을 평상시에 조금 반복해 주시면 되세요. 한 번씩 더 한다든지 생각나실 때마다 불편했던 쪽의 동작을 이어가 주시면 우리 골반 또 어깨 다리의 균형을 찾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우리 아버님들 오늘도 예,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마스테.